믿어질지 모르지만 산모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가 스스로 탯줄을 목에 감지. 우린 그걸 태아의 자살이라고 해. 아기는요? 신생아시래. 아기 괜찮아요? 아기 보셨어요? 예뻐요? 딸이에요? 아들이에요? 나중에 얘기해. 딸이에요? 아들이야. 난 아기가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. 속은 상하겠지만 어쩌겠어요. 사내 놈이었다고? 잊어버려요. 살아있어도 팔싹동이잖아. 부실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애였어요. 세긴 괜찮겠지? 괜찮겠죠. 애가 커서 못 나온 것도 아니고. 수영이가 영선이 대표님 못 보니 안달하고 자발 떨 때부터 알아봤어요. 조산오염 있다는 애 뭐하러 중고속으로 보내냐고요.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하지. 한밤중에 진통이 왔으니 속수무책 아니냔 말이에요. 수영이는 어디 있어? 몰라요. 의사 만나고는 그대로 나가 안 들어왔어요. 회장님, 이상구 과장님 오셨는데요. 들어오시라고 그래. 아이고, 사모님도 와 계시네요. 그만 가볼게요. 병원으로 갈 거야? 뭐 하러 가요? 친정엄마 옆에 붙어 있는데. 살짝 가세요, 예. 사모님. 예. 함께. 아, 예. 아, 혹시 집안에 무슨 무안이라도? 우리 며느라이 상고가 들었어? 아유, 그럼 경사네요. 근데 일이 잘못됐다네. 어떻게요? 달도 못 채우기도 했고 애가 태어나자마자. 아이고, 저런. 세상살이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? 그렇긴 하죠. 그래. 지금 서울 강남 땅값은 어떻게 돼 있던가? 예, 회장님은 역시 재운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. 많이 올랐던가? 예, 말죽거리를 평당 300원에 사셨다고 하셨죠? 그렇지. 예, 시방 예, 평당 5천에서 6천원 호가하고 있더란게요. 아, 그 정도? 거기는 평당 2만원도 넘고요. 2,500원에 산 땅이야? 아니, 내년에 이 제3한강교만 개통되면 평당 5만원은 시간 문제라고 하더만요. 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게요.
그냥 놔두시는 것이 좋겠어요. 애썼네. 아, 애쓰기는요. 아, 회장님 회안에 이 혐한 내들이다 왔는데요, 뭐. 회안은 내가 아니고 우리 수영이요. 당을 상은 조 사장이니까. 아, 조 사장도 진짜 이 아버님 머리 닮아서 이 재산 불리는 데는 이 천재란 게요. 리라가 니네 집에 식모로 위장해 쳐들어갔다? 아, 그게 지금 내 명을 재촉하고 있다니까. 아유, 명대로 못 살겠어. 자수해서 광명 찾아. 뭐요? 집에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. 미쳤어요? 내가 아무리 막대 먹은 놈이지만 아버지랑 엄마 뒤로 넘어가는 꼴을 어떻게 봐요?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인데? 형님이 어떻게 좀 해줘요. 내가 네 여자 문제까지 해결하고 다녀야겠냐? 에이, 형님이 해결사 아니오. 예?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테니까 나 좀 살려줘요. 내가 너라면 그냥 대충 데리고 살겠어. 네 애까지 가졌으니까. 그 애가 내 새끼란 증거가 어딨냐고. 어디서 딴 놈 새끼 배워서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지도 모르잖아. 홍영보. 화산바닥에서 내쫓아줘요. 그리고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줘요. 알았어. 어떻게 한번 해보자. 아, 저 근데 형님 부탁이 있어요. 뭔데? 너무 이렇게 심하게 다루고 그러진 마요. 그냥 겁만 줘서 내쫓으라고. 너 속으로는 걔 좋아하는구나? 아, 진짜 사람 뭘로 보고 그래? 그게 집에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요? 그 인생이. 장정님, 전화 받으세요. 어? 회장님이세요. 어? 사장님. 죄송합니다. 소식 이제서 들었어요. 소식 듣고 다들 놀랬어요. 매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.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.